화학의 수수께끼 케미스터리. 화학을 한자로는 어떻게 쓸까? 꽃화? 이런 학문이 하나쯤 있어도 좋겠지만 답은 NO. 그림화? 화학 교과서에는 그림이 많다. 이런 그림들이다. 그렇다고 화학이 그림의 학문은 아니고 불화? 이건 제법 그럴듯하다. 청동기와 철기 문명 모두 불이 있어 가능했다. 화학의 선조인 연금술도 불과 뗄 수 없는 관계니까. 하지만 화학이 불의 학문은 아니다. 처음 꽃화자를 보자. 머리 부분에 붙어있는 풀을 걷어내면 이런 게 남는다. 변화화. 화학은 영어로 chemistry. 여기서 케미의 어원이 바로 변화. 자, 그래서 화학이다. 이렇게 생각하니 꽃화자도 이해가 간다. 풀이 자라 꽃으로 바뀐다. 화학은 변화의 학문이다. 이건 화학 수업 시간에 악명 높은 원소 주기율표다. 현재까지 발견된 원소는 총 118가지. 이 118가지의 원소가 섞여서 수천만 종의 분자를 만들고 이것들이 또 잘 섞여서 세상을 만든다. 그래서 케미의 어원에는 변화 말고 섞다라는 합성의 의미도 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케미라는 말도 잘 섞인다는 친화력의 뜻. 그래서 화학은 합성의 학문이다. 케미스토리, 화학의 수수께끼를 케미스토리, 재미있는 이야기로 풀어내는 케미스트리. 2018년 가을 카오스 강연. 물질의 변화를 일으키는 불과 얼음, 에너지와 엔트로피, 원자가 모여 분자가 되다, 화학 결합, 변화와 다양성의 원천, 주기율표, 전자와 양성자의 마법, 산과 염기, 산화와 환원, 분자 엄청 나대다, 화학 반응, 분자 한계를 보다, 촉매와 계면화학, 분자의 3차원 구조에 숨겨진 본능적인 아름다움, 분자공학, 정말 작은 세계, 나노화학, 단백질을 계산하다, 계산화학, 미스터리 화학, 미스터리 감각, 냄새와 맛.